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나오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얼마가 살고 있냐면 가보니까 한 300명 살아요. 수천 년간 300명 되다 보니까 결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사촌끼리, 삼촌끼리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그 동네 가면 사람들이 이게 얼벙해져가지고 아니 그런 사람 다요. 그건 진짜더라고. 근친 결혼하면요 얼벙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정신이 절반은 나갔다고 얼벙. 아니 그 동네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극단적인 예지요. 또 우리는 극단적인 반대. 그래서 우리 한국 우리 인종들이 우리 민족이 똑똑하고 영리한 것이 사실 근친 결혼을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이거냐 우리는 이건데 히브리는 여기예요. 예, 이따가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배우자의 수에 따라서 또 구분을 하는 것인데 그건 또 뭐냐면 일부 다처 그 다음에 일처 다부 그 다음에 다처 다부 일부 일처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요. 예, 서로 다른 사람 고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한번 결혼이 맺어졌으면 그냥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과 따라 살고 영국 가면 영국 살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고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이게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살아요. 이게 그게 일부일처예요. 근데 일부일처만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일부일처지만은 일부 다처 한 남자가 여러 여자하고 살더라고. 저는 사회학을 하기 때문에 그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봤어. 도대체 여기는 어쩌서 한 남자가 여러 여자하고 사는가? 그럼 보통 평균 4명이요. 예. 그리고 여자들도요. 우리는 아마 여러분 어머니들이 애기 아빠가 아주 몰래 하나를 숨겨놓고 뒤에 아빠 때에다 놓고 산다면 열불나서 못 살아. 그냥 가서 죽여 뜯어버리든지 그냥 아주 그냥 뭐 연자를 붙이더니 그냥 밥더니 그냥 야단나야지. 근데 그 일부 다 쳐가니까 부인이 많으면은 부인이 막 어깨를 펴. 우리 남편은 똑똑하고 잘나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어가지고 장가를 5번이나 갔는데 내가 그 중에 하나다. 그리고 한 여자하고 사는 그 부인은 길을 뭐 파김치처럼 그냥 너 그 남편은 얼마나 못나서 인기가 없어가지고 너구만 사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너 부인이 몇이냐고 할 때 내가 은놈 하나다 그러면 그냥 나부터 깔봐. 그 나라에서 얼마나 인기가 거서 못 났으면 장가 한 번밖에 못 갔냐. 예, 그런 나라는 또 그래요. 우리하고 달라요. 부인이 많아야 가면 형님 아우 뭐 그러면서 저녁에 남편을 모시고 잘 때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아 참 희한한 데가 참 많아 이게. 예. 아 그런가 하면 또 일처 다부가 있어. 또 거꾸리야. 거꾸로 부인 하나가 여러 남편을 거둬. 아니, 내가 우리, 아주 말광냉이 여학생 있는 데서 몇 년 전에 한 번이 했더니, 교수님, 거 가서 한번 살고 싶네요. 그 내용을 봤더니, 열대 건조 지역에서는 아기를 낳으면은 어렸을 때 사내 아이가 죽어요. 예.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남자보다 여자 인구가 40% 50% 많아요. 그러니까 상황윤리가 적용된 거예요. 거기서 일부일처라고 하면은 다른 여자들은 일생을 두고 남자 손목 한 번도 못 잡고 죽어버리거든. 그러니까 한 남자가 여러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일부다처가 됐어요. 그러면 또 일처답은 어디냐? 한대 건조지역이요. 몽골 쪽 저쪽에 있는데 티벳 두고 한대 건조지역에는 어렸을 때 여자들이 다 죽어버려. 이게 집집마다 남자들이 있네. 그게 자기 자식들을 결혼을 시키려고 그 부모가 그냥 큰 지은 이웃 동네 가서 신부 하나 구해오면은 삼형제한테 다 맡겨. 예. 그거는 또 남자들끼리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고 살아요. 지금,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래요, 지금. 예. 예. 세상에 결혼 풍속도를 보면 참 재밌어요. 또, 다처다부. 이건 요즘 말로 그룹 결혼이야. 그룹 결혼. 막 집단 결혼. 아이고, 내가 그 아프리카에 그런 데 한번 갔더니 기가 잘 노릇이야. 남편들이 18,
부인들이 17 이렇게 한 타랑으로 사는 집을 가봤다. 가서 아유 궁금하다 말이야. 이게 부인이 6이나 7 되면 월요일 부인, 화요일 부인, 수요일 부인 이렇게 이렇게 살지만 아니 18이야 18. 가서 물어서 어떻게 자냐고. 그래서 내가 그 집은 못 가보고 이제 밖에서 만나가지고 아 당신들은 그냥 방을 기다랗게 해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래갖고 18명 쫙 들어놓고 그 사이로 18명 싹 들어놓고 그렇게 자냐 그랬더니 피식피식 웃으면서 사람한테 손가락을 딱 갈치는데 추장이야. 그 사람을 딱 갈치면서 저 사람이 정의준대요. 오늘 저녁에 너는 2호, 너는 3호, 너는 7호, 너는 15, 20호. 그래갖고 잘 때는 두씩 잔대요. 그래갖고는 한 일주일이나 2주일 되면 팍팍 그래갖고는 또 브람박. 아 참 희한한 세상이야. 이게 그 동네는 아기를 낳으면은 여자들은 전부 영어로 my children. 나한테서 나왔으니 내 아기다. 남자들은 어떤 아기가 내 아기인지 몰라. 그게 우리들의 아기다. our children. 아니 그렇게 물은 것까지는 좋은데 안 나중에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요. 너는 부인이 몇이냐? 그래서 이제 얼른 하나라고만 또 깔보니까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다. 한 남자하고 한 여자하고만 살게 돼 있다. 이걸 잘 지키라고 그래서 특별히 공직자는 몰래 어떻게 하나 숨겨놓고 사는 게 발견만 되면 그날로 모가지가 싹 떨어진다. 우리나라 그 공직법이 있어요. 축처본 사람은 발견되는 짓이 파면이요.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다. 이게 말하자면 내가 못나서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다 그랬더니 그러면요 대개 그런 일 하고 있어야 할 텐데 뭐라고 이제 아세요? 6개월 만에 바꾸냐? 1년 만에 바꾸냐? 그래서 우리 안 바꾼다. 검은 머리 파뿌리 되들까지 산다. 원래 영어로 얘기했어요. Roots of onion. 파뿌리가 하얗잖아요. 이게 산다고 그랬더니 벨로모 나라가 다 있다. 그래서 어째서 벨로모 나라냐 그랬더니 성문화, 섹슈얼 컬처가 이렇게 미개한 나라가 다 있냐고. 아니 미개한 놈이 나보고 미개하다고 그러네. 그래서 내가 우리가 문화적이지 어떻게 너가 문화적이냐. 아 그런 나라도 있어요. 거기에 닫혀 다부지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거냐? 히브리 민족은 본래 일부 닫혀요. 왜 그러겠어요? 열대 건조지역이거든 거가. 열대 건조지역이냐? 아기를 낳으면 어렸을 때 사내아이가 다 죽어버려. 예, 여자가 많으니까는